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춰 불교계도 온라인 공간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신행 생활을 공유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불교 SNS 전법단이 어제 출범식을 갖고 정보화 사회에서 불국정토를 이룰 시대적 부름에 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자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포교와 종교 활동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춰 사이버 공간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신행생활을 공유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대한불교 SNS 전법단이 어제 출범식을 열고 정보화 사회에서 SNS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불국정토를 이뤄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구보리에 하중세가 하던데 아마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대한불교 SNS 전법단을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 SNS 전법단은 2015년 IT 전문가와 전문 포교사 등 150여 회원이 뜻을 모아 결성됐습니다. 이후 스님과 제가불자를 비롯해 정치인, NGO 단체 대표들이 SNS 전법 활동에 힘을 모았으며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어제 공식 발족했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SNS를 통한 활발한 전법 활동과 이웃 종교 간 화합회장을 열어가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가 아무리 좋아도 그 진리가 숭고해도 대중으로부터 민중으로부터 소외된다면 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효용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 역할을 SNS 전법단이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1인 1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마음이 담긴 내용을 만들어 널리 알리는 것은 우리 불자들의 사명이자 시대적 부름입니다. 대한불교 SNS 전법단은 영상과 텍스트 공유로 국내외 신행 활동을 지원하고 이웃 종교와 지역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불교계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